네, 여기는 덕진공원 간이터미널입니다. 카메라 조준구요. 매매 이렇게 다가 넘어지면 어쩌지? 매매 얘가 나 좀 그리야. 됐다. 됐죠? 매매 잘 보이나요? 아이고 잘 쓰네. 여기는 덕진공원 간이터미널. 금방 초기에 콩나물 가게에서 저기 빵 촬영 좀 하고 이거 나 하루 종일 촬영이야. 내 영상을 내가 못 봐, 아저씨. 원체 많기 때문에 이제 아홉 개 채널을 가동하는데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이 다 올라. 짧게는 한 3-4분이고 길게는 막 40분짜리도 있어. 어지간하면 10몇 분짜리야. 15? 한 15분을 어지간하면 안 넘기려고. 여기 콩나물 국과서 서비스로 나오는 이제 몸에 해로운 어떻게 저기 저기 커피를 마시면서 진짜 당뇨 있는 거 뒤질란 거 아예 뒤져버리지 그냥 먹고 뒤지지. 지금 질문이 겁나게 오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최고 저기 뭐냐 겁나 질문이 오는데 그냥 저기 추려서 했어.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인가? 완전 저기 당선됐다고 나오더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거는 거지. 여러분들 그거 저기 정보 대주는데 내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다들 세파들 어떻게 해요? 트럼프 되면 어떻게 해요? 몰라 나도. 내 손 많이 떠났어 이제. 이제 나보다도 지략에서 뛰어난 저기 신들이 겁나게 많이 지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간섭을 안 해도 나보다 더. 내 그냥 나는 현장에 안 가봐서 몰라.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현장을 보고 해야 하는데 그럼 현장에 가는 사람이 그거를 처방을 해야 돼. 이제 나는 역사적 사례나 이런 걸 갖다가. 이걸 얘기해달라. 예전에 우리나라는 저기 징기스칸보다 광개토대왕 이야기를 많이 해줬대. 그 광개토대왕의 그 저기 그 정복사업의 비밀이 뭐냐. 광개토대왕 때 그때 어떻게 부구레가 조그만 해서 내륙국가야. 바다가 없어. 그 당시에 조그만 나라였어요. 얼마나 작았냐? 백제보다 더 작았어. 백제보다 작았어요. 굉장히 작았어.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 근데 광개토 대왕 때 대부분의 만주를 갖다 거의 다 점령을. 그럼 그 비밀이 뭐가 있냐? 비밀이 뭐가 있냐? 나 봐봐. 겁나게 똑똑하잖아. 첫 번째 똑똑. 내 자랑이지만 똑똑하잖아. 그 당시에 전쟁의 신인 항우가 내려왔었어. 근데 항우가 어떻게 전부 전쟁 나갔다가 어떻게 개판 깨지고 나왔어.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광개토대왕이 정복전쟁을 한 이유가 그 당시 항우도 내려왔어. 같이 왕권 가지고 싸서 얘기했죠. 항우하고 광개토대왕의 차이가 뭐냐. 연황우라고 해. 연황우. 연씨 가문의 항우. 연항우라고 해. 원래 연가신가 뭔가 그렇게 돼. 근데 연황우라고 해. 연황우하고 얘가 어떻게 연황우도 얘가 저기 어떻게 해요. 항우도 저기 정복전쟁을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해요. 개판 깨지고 왔어. 그럼 차이가 뭐냐? 연황후 스타일은 어떻게 되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기가 다 단독적으로 약간 독선적이야. 굉장히 독선적이야. 그리고 내가 잘나야 돼. 나보다 잘난 그 저기 신하나 부하가 있으면 그걸 못 견뎌. 이번 생에도 내가 겪어봤는데 안 변해 진짜로. 안 변해. 인간 안 변해. 예전하고 똑같아. 제가 보니까 그 성향 그대로야. 이번 생에도 내가 겪어봤는데 굉장히 질투심이 많아. 특히 자기 부하 중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부하가 있으면 그걸 못 견뎌. 그러니까 항우가 나중에
자기 부하를 많이 죽여요. 항우 때도. 왜 죽이냐? 자기보다 지략이, 이게 싸움을 잘하거나 지략이 뛰어난 애들을 갖다가 다 몰래몰래 죽여버려요. 항우가 많이 죽였어요. 자기 부하 중에. 유능한 부하, 장군 부하들 많이 죽였어요. 항우가. 왜? 얘가 질투심이 굉장히 세. 그러니까 잘난 애가 자기 밑에 있으면 그거를 못 견뎌. 다 죽여. 뭐 어떠냐. 다 죽여요, 얘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저보다 잘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우대를 해줘. 네? 잘난 사람은 우대해줘. 응, 우대해줘. 왜냐, 광개토대왕 때, 저기, 연왕후 보고 어떻게, 야, 쟤하고 1대1로 붙으면 뼈도 못 추리겠다 하고, 꼬리를 싹 내리고 도망가. 광개토대왕. 1대1로는 절대로 못 내기.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비밀이 뭐냐? 인재를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인재, 첫 번째 인재를 볼 줄 알아야 돼. 최고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잘 날라고 뭐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 문제 일으켜 버려. 자기가 잘 날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가 그 인재를 잘 써야 돼.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됐고, 요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치도 없다고 지금 다들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이제 멀티버스 탈 양반들 가면 이제 뭐 한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최고 지도자 될 거야, 거의 가면. 내가 최고 지도자 이제 공부를 좀 시켜야 할 거야. 그럼 어떠냐? 본인이 잘 날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문제가 돼. 잘 날라고 하면 문제가 돼. 그럼 못 나야 하나요? 못 나면 안 돼, 당연히. 근데 어떻게 되냐? 인재를 잘 써야 돼. 어차피 대통령도 나란 일을 혼자서 그거 하는 건 한계 있어요. 큰 방향성 이런 거나 사업 같은 거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세한 거는 그 이제 그 분야 인재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걸 하게끔, 자율적으로 하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줘요.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하려고만 하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돼요. 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가 해내려고 해.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불가능한 거를 해내는 영웅을 갖다가 떠받들어. 그러니까 영웅들이 어떻게 되냐? 불가능한 걸 도전을 해.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해. 근데 불가능한 거를 가능한 게 만들어야 어떻게 영웅을 떠받드는 거야. 그 영웅들이 나중에 무리수를 많이 써. 이것 때문에.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써. 그럼 광개토대왕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징기스칸도 불가능을 진짜 가능하게 만들어. 그럼 불가능한 거는 빨리 포기해야 돼. 자, 이게 최고 내가 좀 반대하는 게 있어요. 나폴레옹이 한 말 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자,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불가능한 거는 빨리 포기해야 돼. 불가능한 걸 어거지로 그걸 밀어붙이잖아요. 다 나중에 문제 생겨. 근데 영웅들이나 이런 최고 지도자들이 불가능한 걸 갖다가 가능하게끔 밀라고. 왜? 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능한 건 어떻게 되냐? 영웅으로 안 떠받들어줘. 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떠받들어 해야 이게 국민들이 떠받들어줘. 너무 당연하지. 근데 최고 이게 기초적인 걸 다 붙이잖아. 굉장히. 이제 이세민도 그렇고 저기. 그 뭐냐 이게 영웅 되려고 하다가 나라 말아먹을 뻔 했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인재를 잘 써야 돼. 그 분야 일은 그 인재한테 어느 정도 맡겨야 돼. 내가 잘 모르는데 그걸 갖다 어거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조언을 할 수 있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첫 번째 인재를 잘 최고 대통령이나 왕이나 황제도 똑같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나 자기가 잘나서 이게 하려는 순간 나라가 망해. 역사 중 사례는 어마어마해. 그러면 어떻게냐? 그 인재를 키워낼 줄 아네. 그 인재한테 맡길 줄 아네. 그럼 어떻게냐? 인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최고 지도자.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인재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설득을 할 줄 알아야 돼.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인재를 쓰려면 설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인재들이 자기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인재들이 알아서, 나머지는 알아서. 이제 그걸 총체적으로 감사나 이제 이런 걸 해야 돼. 요즘 이제 대통령 미국 선거해서 이제 저기 인재 경영이야. 특히 이런 대국 같은 나라가 크면 클수록 그 인재를 잘 써야 돼. 자기가 잘 나려면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 그럼 인재를 어떻게 보나요? 그거는 좀 이런 말 근데 타고나야 돼. 본인이 인재 보는 눈이 없으면 인재를 잘 보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저기 인재들이 있어요. 그런 인재를 이게 볼 줄 알아요. 그럼 최고 자리에 오면 그런 인재들이 다 써달라고 찾아와. 그럼 그걸 갖다가 볼 줄 알아요. 그러면 뭐 그냥 저기 인재만 잘 보면 돼.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해야 돼. 이게 그래. 뭐냐 이게 대통령 이제 미국 대통령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재 경영이야. 정말. 본인도 갖춰야지. 인재를 뽑을 때 어떠냐? 인재를 뽑을 때 이게 진짜 뽑아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도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진짜 뽑으면 안 돼. 교만한 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되냐?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만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말하면 그런데 좀 약간 뒤에서 스태탈이 뒤에서 까 교만한 사람.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인가 링컨 대통령 링컨인가 워싱턴인가 어떤 양반인지 몰라. 양반이 인재는 잘 봤어. 링컨인가 워싱턴인가 다 기억이 안 나. 대통령 양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인재를 제대로 봤어. 근데 교만한 사람을 잘못 썼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갖다 부통령으로 쓴 것 같아. 근데 그 부통령이 어떻게 되냐? 죽여버렸대. 링컨 대통령인가 아브라함 대통령인가 아니고 그 마플로 대통령인가 있어. 이 양반이 인재를 봤어요. 근데 예전에 정적 관계인데 나중에 이 양반을 갖다 대통령이 됐는데 이 양반을 무시를 해. 굉장히 교만해. 근데 능력은 뛰어나. 근데 그 이 양반을 부통령을 앉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대통령을 암살을 해서 지가 대통령 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인재가 아무리 뛰어나도 경화, 이게 쿠데타 기질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쓰면 안 돼. 대표적인 게 한신이자 손오공 쓰면 안 돼, 손오공 같은 애. 역사적인 대표적인 인물 있어. 이런 애들 쓰면 안 돼. 능력 굉장히 뛰어나. 이게 손, 이게 흉과가.